현재 상황을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한국 교회들은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내 밑에 안 들어 무조건 적이잖아요. 저도 막 개새끼라고 막 밟았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황교안 만나냐? 형님이 군번이 몇 번이요? 광화문 세력 인자 온 사람이 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황교안 만나냐? 황교안 씨가 나 찾아왔어. 그러니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전략을 세우기를 그분을 이단으로 몰지 말자. 내가 방어해 줬어요. 그래서 안요한 목사는 바울 갈라고 베드로 갈라다. 바울이 베드로 책망했다. 왜 내가 베드로지? 바울이 아니야, 이거. 바울이냐? 또그말 들리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 이단으로 한번 끝까지 싸우니까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양쪽 다나 결국은 내가 저는 한 단계 왜 그러냐면 안 싸우고 품는 거죠. 그분 이름 말안 하고 얘기해. 품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공개적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는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 저분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겠구나. 왜? 예수님의 실수하고 잘못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너는 하나님의 일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한다. 분명히 사단으로 있잖아요. 십자가 박혀 죽지 마라 하니까 아시오 뭐 죽으셨는데. 그거 해석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실속을 잘못했다고 말한 그분을 가만두고 있다, 한국교회가. 더 놀란 거야, 더 놀란 거야. 저는 마음 결단했습니다. 예. 정면을 싸울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라고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 아닌지 알죠? 꼬시려고 그런 거죠. 사랑으로 덮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까불만 주고 그것은 실수 말도 안 되는데 이건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거 신천지 이단부터 나쁜 놈이야. 근데 한국에 가만히 있어 지금. 저는 베드로로 바울로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저도 사기꾼 되겠더라고. 올바른 말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러니 다 썩었어요. 몇몇 총회장들, 물론 총회장이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한국의 그큰 교회 세 교회가 그대로 통일부장 의원님한테 다 무릎 꿇고 예배 다 뺐어요. 그래서 저는 피눈물을 냈어요. 강주석 혼자 이러다가 찍히니까 코로나에 찍히고 그래서 3분위가 나가게끔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야 안양 목사 이동훈 회장 죄송하다 미안하다 오락에서 좀 전략을 세우자.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한국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애국 성도들이 눈물부리 일어나야 됩니다. 교단 초월해갖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장로교를 뭐 칼빈주의 가야 되고 감리교는 알빈주의고 아니 칼빈 알빈이냐 싸우냐. 나는 내 마음의 꿈은 장로교 신학이지만 장로교 초월하고 싶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교단 이름을 말씀과 성육상 교대, 장로교 또 감리교 성교 다 치워라. 여기서 말씀과 성육상 성육, 나 지금 말씀 십자가 피,
성령, 피가 있고 말씀 순종하면 성령 역사하면 이게 항상 그 내 기가 저거예요. 왜 교단에 같이 갖고 그 교권에 눌려 갖고 그 조직사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가슴을 찢으면서 제가 2021년 11월 둘째 주부터 전국 세미나, 목회 세미나 할 때 그 후로 지금까지 집회 몇 번 한지 기억이 못 해요. 한 달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매주 했어요. 매주. 그러면서 이름만 좀 바꾸지요. 그러면서 동지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행히 교회는 많은 분이 새로 오셨어요. 발에서 오셔요. 강제는 그대로 있고 일부러 오지요. 아, 이제 다시 이제는 때가 아, 여기서 이대로 가면 코로나에 지금 절단된 교회들 말씀드리면 끝납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있어요. 할 겁니다. 저는 호소한데 전국에 있는 성도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WCWE 소속 교단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역사한 사람 모이면 볼 수는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면 되고 300만 모여도 되고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전국에 호소합니다. 모여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저는 결론을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싸우진 않겠다. 싸울 대상 가치도 없는 사람이 나는 예수 복음만 전하고 지려지. 싸우면 피차 면마가 조심하라. 어느 누구 개인 공격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말 안 하잖아요. 끝까지. 복음 예수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회복하고 회개하고 목사가 목사다운 위치로 들어가면 저는 어느 누구 강하면 누구 싸우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치사한 인간인데 싸우고 싶지도 않아. 싸울 대상도 안 돼. 가치도 없어. 인간도 아니니까. 교회 본질 회복.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간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있을 것 없어요. 예수님도 있어? Does he have 없어? 아, 있어. Yes, he does. 왜? 베드로 보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잖아. Because to Peter he said, Satan, go.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 했다고 선이 그렇게 인정 없이 그래 말이야. 베드로 보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럼 되겠어? We're saying.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